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치는 상당히 시장을 봤었는데요. 한화손해보험은 우리나라의 중형 손해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향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앞에 매물이 크게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면 일단 위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이 정도까지 일단 가능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시대 이탈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